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신동아 충남방송 전민경입니다. 지난해 충청남도의 소방헬기가 223차례 출동해 67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각종 재난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맹활약했습니다.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소방헬기는 인명구조, 산불진압, 주야간 응급환자 이송, 조난자 수색 정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산악과 도서 지역 등 지상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며 소방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.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충남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납니다. 충남 도서관은 22일부터 평일 개관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개관 시간 연장은 충남 지식정보의 중심인 충남 도서관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지난해 4월 문을 연 충남 도서관은 충남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내포 신도시 지역 공공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여름철 평일 3천여 명, 주말 4천여 명의 이용객이 찾는 등 충남 도서관은 내포 신도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양승조 충남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지난 21일 노인 장기 요양시대 10주년을 맞아 2019년 충남 요양보호사협회 전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조이철 충남 요양보호사 협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양 지사는 요양보호사가 인격침해나 성희롱 등을 겪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충남이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2017년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14.2%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지난해 11월 충남의 고령화율은 17.5%에 달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가까워지는 추세입니다. 충남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교육 확대와 처우 개선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충남 안전체험관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1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체험관을 찾은 방문객은 14만 44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2017년보다 7.1%인 9,305명이 증가한 수치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방문객 증가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덕분으로 보입니다. 실제 안전체험관은 지진체험, 도시철도 사고, 고층 실내 화재,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. 방문객 95% 이상이 체험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. 실제 체험시설 선호도 조사 결과 태풍 체험이 25%의 가장 높은 호응도를 얻었으며 고층 화재 체험관, 산불 산사태 체험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충남 도립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수시 모집에 이어 정시 모집에서도 전국 도립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17일 2019학년도 전국 도립대학 정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도립대학교가 10.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전국 도립대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학과별로 전자공학과는 48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공학과가 32대 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충남도립대학교는 등록금보다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전국 첫 입학금 폐지 등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취업 스터디와 심야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